사과 값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여름 사과가 나오기 전까지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주 서울 가락시장에서 거래된 부사 10kg들이 상품은 5만 5천 원으로 지난해 이맘때 3만 4천 원은 물론 평년치 3만 8천 원보다도 크게 높습니다. 올해 사과값은 설 명절 이후 꾸준히 상승 곡선을 이어왔는데 이는 사과 저장량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산지 농협들은 여름 사과 출하 전까지 가격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저온 피해로 올해 작황도 부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